대선조선이 흥하해운으로부터 6,500톤급 화학제품 운반선 두 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선조선은 이달 중순 국내 기업인 HNCC로부터 3,500톤급 친환경 화학제품 운반선 한 척을 수주한 뒤 한 달도 안 돼 추가 수주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올 들어 세 척째 수주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대선조선 관계자는 틈새 시장의 선종 선택과 전문 중소형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고도화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선박이 많아 지속적으로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선조선은 지난 27일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언을 통해 노사는 국내 해운사와 상생하는 전문 중소형 조선사로서 입지를 굳혀나가기로 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